선생님, 이거 읽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난중일기를 읽어주실 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해놨어요. 정말요? 네. 그럼 꾸러기 대원들 한번 나가볼래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금방에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친구들 여기에요.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난중에게 읽는 것을 도와주실 노승석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난중일기가 세계기록 유산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세계기록 유산이 된 데에는 역사적 가치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중일기 속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훌륭한 장수이시지만은 그 이전에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인간 이순신이요? 네, 이순신 장군은 아주 위대한 훌륭한 영웅이셨죠. 성품 또한 충성심이 아주 남달랐고 부하들을 아주 잘 독려해 주셨던 아주 훌륭한 장수시셨죠.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때는 1597년 9월 15일.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더냐? 적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이미 우리 앞바다에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그러면 분명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알겠습니다, 장군. 이렇게 부하들을 격려한 이순신 장군은 다음날 13척의 배로 적군의 배 133척을 물리치고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난중일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이순신 장군님은 칼을 휘두르고 전장을 지휘하시는 분인데 어떤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계사년 8월 10일자 일기를 한번 봐보죠. 여기에 보면은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누워서 신음했다. 식은땀이 때도 없이 흘러 옷을 적시어 억지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께서는 늘 밤새 고민하고 또 동료들과 작전을 계획하기 위해서 밤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늘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되게 강인하신 분이었는데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쟁에 대한 얘기 말고도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6월 10일자 일기를 한번 봐볼까요? 아침에 흰 머리카락 여남은 오를 뽑았다. 그런데 흰 머리카락이 난 것을 어찌 꺼려 하랴만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자식으로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는 자체만도 불효라는 생각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뽑았다는 것을 이렇게 일기에 담아두신 거죠. 전장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난중일기를 읽어보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내내 고통에 시달렸지만 끝내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난중일기에 대해 알아보면서 일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응! 일기는 쓰는 사람의 느낌도 드러나고 그리고 역사도 기록되니까 나도 이제부터 내 생활이랑 내 느낌을 꼭 써야겠어. 맞아. 엄마가 나한테 일기장을 선물해준 의미도 그런 의미겠지? 좋아. 그럼 이제부터 일기 꼬박꼬박 써야겠어. 나도. 그럼 이제 우리 일기 쓰러 가볼까? 좋아! 가자! 오늘은 세계적인 기록 유산이 된 난중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난중일기가 이때까지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위대한 영웅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고통을 알게 되었다. 나도 어른이 된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기를 꼬박꼬박 써야겠다. 오늘도 궁금증 해결. 난중일기는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동시에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세계적인 기록유산이 된 일기는 바로 조선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다.